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전투표가 참 그래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국힘당은 공직선거마다 뭐 일사불란하게 사전투표해야 된다고 야단 법석을 치더만은 거의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당의 홍석준 의원 사전투표를 이번엔 독려를 안 하겠다. 이 발언에 여당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내부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투표를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동훈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가달라.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가든 본투표를 가든 그죠? 표수 줬는데 뭐 어떻게 이길 겁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보시면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인 홍석준 의원이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일부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독려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었다. 여당은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야기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용을 택해가지고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무조건 투표만 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서로가 뉘앙스가 좀 다른 겁니다. 홍석준 의원은 오전 국회 소통관의 기자들과 만나서 사전투표를 당에서 독려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최종적인 투표율 제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의 가장 중요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동의한다.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에 대해서 우리 당 일부 지지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독려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를 많이 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실제 사전투표율을 국민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는 것은 선관위가 발표하는 발표 사전투표율인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율과 실제 사전투표율이 같은지 아닌지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사전투표율보다도 발표 사전투표율을 역대 선거마다 계속 이렇게 증가시켜 온 겁니다. 빠르게. 거기서 예,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특정 정당에 집어넣어 준 것으로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의심이 국힘당 일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모양이죠. 그러나 뭐 결국은 당론은 사전투표 독려를 하겠죠.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사전투표를 동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만은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건 뭐 사전투표를 10% 하든 20% 하든 그냥 선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30%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뭘 그렇게 뭐 사전투표 방해했자니 뭐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제 사전투표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시든 당일투표를 하시든 가능하면 당일투표 많이 하시고 가능하면 투표 꼭 하시고 사전투표를 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떻든 간에 한동훈 씨는 또 뭐 상황을 좀 아니까 그래서 뭐 그냥 구렁이 담능부 가듯이 슬쩍 피하는 거죠. 아,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뭐 그냥 투표만 하십시오. 예. 윤재욱 원내대표는 꼭 사전투표 하셔야 됩니다. 예. 상황실 부실장, 예. 부실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예. 홍석준 의원은 사전투표는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 서로 헷갈리는 겁니다. 그냥 뭐 그래도 뭐 진일보 한 거죠. 지금 같으면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지금은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하니까 고민을 하더라도 뭐 게임은 끝난 거죠. 이번에 넘어가면 뭐 어떻게 되찾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사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 분이 안 되는데 여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투표지에 관리관 도장을 생략해 얼마나 가짜표를 인쇄에 쑤셔넣는지 모릅니다. 뭐뭐가 민심이 땅에 떨어져도 선관위에서 얼마든지 인쇄에 쑤셔넣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비웃어대고 있습니다. 애국시민과 유튜버들은 사전투표를 얼마나 뻥튀기 할지 검증하는 차원에서 주요 사전투표소의 투표자를 개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니까. 4.15 부정선거가 또 재연된다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뭐에 차라는 국민 요구와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알 수 있는 부정선거였습니다. A님은 사전투표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4.15 총선의 국힘당 후보들이 폭망한 것은 사전투표 때문이었다는 그간에 쏟아져 나온 증거가 말해줍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고 감시할 수 없는 사전투표지들이 민심과는 다르게 엉뚱하게 야당 승리로 결판을 냈습니다. 그 내막을 국정원의 조사로 다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도 여전히 인쇄된다고 하니 지난 총선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전선거를 독려한다니 참으로 제정신이 아닌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중구 성동갑 지상욱 후보가 여러분 출마해서 낙마했던 데입니다. 그 선거에서 13,871표가 투입된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41,612명밖에 안 되는데 13,871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55,482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1,674표를 집어넣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3,19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이 표를 13,871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예, 사전투표를 7.2%를 부풀린 겁니다. 13,871표를 만들어가지고 관내에서 1,674표 집어넣고 관외에서 3,19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집어넣냐. 전산 프로그램은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예,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위조투표지 한 장씩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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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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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를 집어준 겁니다. 이거를 전통적인 방식에서 조작값 기준으로 하게 되면 25%를 사용한 겁니다. 4.15 총선의 전국 평균이 25%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최종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 찾아낸 규칙입니다. 표를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데 사용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현장은 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것도 본 적이 전혀 없고 그러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과 낙선을 구분하는 사용한 최종 후보의 득표수입니다. 그 득표수가 분석을 해보니까 조작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조작을 한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은 21.93%로 추정되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29.15% 선거인수 기준으로 7.2%를 부풀린 겁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차이값을 그려본 겁니다. 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하게 되면 오른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47%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했을 걸로 보는데 그걸 표를 집어넣어가 60%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조작된 선관위 발표된 자료는 차이값이 홍익표 후보는 플러스 11%, 진수 후보는 마이너스 12%지 않습니까? 여기서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조작되지 않은 상태로 복구해 보니까 차이값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표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선관위 발표된 자료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차이값 그래프죠. 진짜에서 표를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가짜를 국민들에게 다 발표를 한 거죠. 응봉동 13% 차이가, 성수일동 12%, 완전히 다 미친 수치들인 겁니다. 표를 13,000표를 집어넣어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이 선관위 발표된 이 미친 수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만들어진 수치인 겁니다. 13, 12, 11, 14, 13, 12%, 11%,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거 아닙니까? 표를 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진짜에서 표를 집어 얼마를 쑤셔 넣어줬냐. 이렇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13,000표. 13,000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홍익표는 선관위 발표가 7만 표인데 실제로 5만 6천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7만 표로 발표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5만 6천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이 이름들 다 이게 가짜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가짜로 사전투표를 47에서 60% 이름들 부풀려 가지고 왜 사전투표 득표율이 47% 60% 부풀려 있겠습니까? 표를 집어줬습니까? 이게 13,000표 13,000표 집었는데 어떤 후보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동작을 해 나경원 후보가 12,000표 이상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상대방 함께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 진수희 후보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하나도 여러분들 손상되지 않은 채 4월 10일 총선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방임을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그 의사들 뭐죠? 그렇게 그냥 압박하는 걸 보고 야 저분이 진짜 용감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용감을 여기 발휘했으면 벌써 다 해결이 됐죠. 이거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낸 표들인 겁니다. 만들어낸 표들을 발각이 안 될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했겠죠. 선관위 사람들은. 그럼 뭐 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게 다 이렇게 발각이 됐잖아요.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도 다 이런 복구가 되지 않습니까? 복구가 왜 됩니까? 규칙을 사용해야 표를 만들었으니까 규칙을 찾아내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열심히 있지 뭐.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